Thank you.
Thank you.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등장하신 분은 재즈 퀘스트 박가빈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들리는 거 맞죠? 네. 들리십니까? 네. 아, 아주 여기 공간 아주 뜨겁고 아주 핫합니다. 아, 정말 너무 재밌게 연주하고 있고요. 네. 네. 여기 그 기타리스트 김진수 씨 이제 작업실인데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까지 계셨던 기타리스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안재진 씨입니다. 예. 얼마 전에 일본 여행을 다녀오셔가지고 아주 쪽발이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 예, 일단 그거는 확실히. 예. 네, 김진수 씨하고 제가 연주해 드릴 곡은 There is no great love라는 곡. 네,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일요일 날 밤 아주 여러분들 재즈 기타와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자, 너무나 멋진 연주 들려주신 여기 박가빈 기타리스트님께 들리진 않지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 고등학교 1년 후배입니다. 네, 믿으실 수 없겠지만 저 경문고등학교 몇 긴지는 기억이 안 나고 네, 저희 자 방금 들려드린 곡은 There is no greater love라는 곡이었고요. 다음 곡은 여기 기타리스트 안상준님 모셔서 Days of Wine and Roses라는 곡을 함께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시는 동안 제가 제목을 살짝 다시 쳐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다음 곡은 계속 안상준님 해주시고요. 어디 가지 마시고 김준범 씨 오셔가지고 다음 곡 All of You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 댓글
내용 좀 살짝 뭐 질문 없었나? 그래? 그러니까 질문이 없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아, 반가워요. 뭐 약간 선제하고 있는 거 같고. 김진수 교수님 멋지십니다. 네. 모리우스
멋진 연주를 들려주신 기타리스트 안상준 씨였습니다. 아, 네, 너무 멋있어요. 네, 이어서 네, 박가빈 씨 모시고 또 저희 또 연주 이어갈 텐데요. 또 Gone with the Wind라는 곡이 저희가 지금 이제 5월에 또 이제 플러스 이츠랑 웨스 몽고메리 100주년 기념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웨스의 곡은 아니지만 정말 웨스의 명 연주가 네, 들어있는 네, 곡인데요. 네. 네, 저희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Thank you.
전국에서 오르는 소리가 너무 비슷한데. 밑을 봤을 때 누가 저 잠깐 그다음 이제 아 이제 둘 다 빠지는 거구나. 이제 둘 다 맞죠. 네, 지금 연주 들려주신 분 두 분은 박가빈, 김주범 님이시고요. 두 분 재즈 기타 컬렉티브라는 팀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니까 또 아주 네, 관심 많이. 그리고 저기 여기 최근에 이거 보이 이거 앨범이 나왔습니다. 저 김준범 씨의 예. 아, 해도 되나요? 아, 네. 네. 제 3집이 나왔습니다. 네, 베리타스 보스 리베라빌라시라는 앨범이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솔직히 네 왜 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CD를 듣는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많이 들어주세요. 네, 사실 3장의 앨범을 냈지만 제가 가장 만족스러운 앨범인 것 같습니다. 네,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저희 다음 곡 원래 저기 네, 솔라 하기로 했었는데 혹시 듀이스케어 어때요? 아, 좋아요. 연주에 너무 취해가지고 연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을 연주에 막 Thank you.
씨와 저는 김진수였고요. 다음 곡, 저희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좀 괜찮으시죠 다들? 네, 이제 거의 다 막바지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곡은 그린 돌핀 스트릿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준님하고 박가빈 씨하고 다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 막간을 이용해서 저기 소개를 드리면, 저희 5월 21일이죠 아마 일요일일 텐데, 그 저녁에 저희 다섯 명이서 웰스 몽고메리 100주년 헌정 기념을, 여기 계신 플러스이치 대표님, 김중란 대표님 안 나오는데 저기 앉아 계세요, 같이 해서 네 기획해서 저희 합정에 폼텍 웍스홀에서 공연을 하니까 관련 소식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곡 바로 들어볼게요.
하시기 전에 저희 안상준님 마지막 곡 소개 좀 해주세요.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아. 예. 다음 어휴 다음 곡은 아 기타리스트 김준범님과 안재진님의 조이 스프링을 들으실 예정인데 예 마지막 곡이고요. 재밌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요 조이 스프링 마지막으로 오늘 스트리밍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들 예, 너무 감사드리고 5월 21일에 있을 공연에 오늘 공연이 좋으셨다면 꼭 들러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섯 명의 연주자가 더 다양한 편성에서 메스 몽고메리의 곡을 편곡해서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일요일에 찾아와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스팀 영상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곡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이 스프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